타이거샵입니다. 자, 부서진 기체, 예, 방금 전에 수직으로 쳐박아가지고 완전히 완파가 되어버린 스카이서프입니다. 이 기체를 어떻게 수리를 해서 다시 비행을 할 수 있는지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EPP 기체를 수리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기체가 떨어진 걸 회수를 해올 때 이 조그만 EPP 조각이라도 모두 다 회수를 해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조각 하나를 안 가져오게 되면 이 조각 하나 없어가지고 수리를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옆에 있는 모든 조각들을 다 회수를 해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한번 기체를 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치명적인 것으로 보이는 동체 부분을 한번 볼까요? EPP 기체를 수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네, 이렇게 접합을 한번 시켜보고요. 빠진 부분이 없는지, 멍난 부분이 없는지 접합을 한번 시켜보고, 혹시 너무 찌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손으로 살짝 펴서 예, 제대로 접합이 되게끔 이렇게 한번 맞춰봅니다. 이렇게 맞춰보고 이빨이 다 맞는다 싶으면 이제 본드로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자, 뭐 제일 간단한 게는 그냥 노란색 50 본드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좀 더 빨리 신속하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중간접착제와 중간접착제형 경화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0 본드를 사용하게 되면 노랗게 좀 자국이 남고, 중간접착제를 사용하게 되면 깔끔하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중간접착제를 오르게 발라주고요. 자, 한쪽 면에 중간접착제를 골고루 펴 바른 후에 살짝 찍어서 반대쪽 면에도 발라줍니다. 그리고 자,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재빨리 경화제를 한번 뿌려주시고 재빨리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줘서 정확하게 붙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경화제 한번 뿌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꼬리 부분은 붙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잘 붙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부서진 것 같은데 사실 고쳐보면 별게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빨들이 다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중간접착제를 살짝 골고루 펴 바른 후에 콕콕 찍어주시고, 경화제, 그리고 경화제가 굳기 전에 재빨리 붙여주시면 됩니다. 경화제를 한번 뿌리게 되면 2, 3초 내에 바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빨리 붙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순접을 바르고 찍어 발라주시고, 또 경화제 재빨리 접착. 만약에 중간접착제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경화제를 뿌렸을 때 연기가 물씬물씬 올라오는 게 보일 수도 있고요, 상당히 열을 많이 발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정상적으로 경화제가 붙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벌써 뭐 반쯤 꽂혀가는 것 같네요. 자, 여기 찌그러진 부분은 손으로 그냥 이렇게 펴주시고, 틈새 사이사이에 또 순간접착제를 넣어줍니다.
없네요. 이물질이 있으면 이물질을 빼줘야 되겠죠. 거의 80% 이상 꽂혔습니다. 자, 좀 이빨이 어정쩡하면 차라리 떼내고 다시 붙이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넓은 면을 접착을 할 때는 한쪽에는 순접을 뿌리고 한쪽에는 경화제를 뿌려서 바로 한 방에 접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는 벌써 지금 수십 번 뗐다 붙였다는 부위네요. 네, 대충 수리가 끝난 것 같으니까 튀어서 다시 한번 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많이 쥐어박다 보니까 날개가 이제 잘 빠져버려서요. 테이프로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수리한 기체를 띄우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타각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서버가 고장이 났다면 이제 서버를 사서 교환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서버가 고장이 났다거나 우리 움직이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기체만 예쁘게 붙이고 나면 바로 다시 비행이 가능합니다. 뛰어보겠습니다. 네, 깨끗하게 수리됐네요. 됐습니다. 낼게요. 아까보다 더 잘 나는 것 같다. 어때요? 참 쉽죠?